아빠는 원래 따지면은 이렇게 그런 산탈이 있어. 집안에. 그리고 내 그런 산의 벌전이 오면 아빠한테 치고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야. 사주 팔자에. 네. 그리고 아빠도 고집이 너무 세. 외골수야, 외골수. 그런 얘기 듣죠? 그렇진 않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여기 집 사는 데서 누구누구 같이 사시는 거예요? 아, 지금은 저 혼자 살아요. 예. 여기서는? 예, 혼자 살아요. 원래 자식 있지 않았어? 예, 예. 다 끊어냈어? 예. 이제 아예 안 보실 거예요? 예, 예. 저는 용의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따르는 거지. 왜냐면 원망이 들고 오거든. 예, 그럴 거예요. 근데 아빠는 합리화야? 그렇진 않은데. 아빠 잘못한 건 알아? 아, 그럼요. 그럼요. 그게 원인이 돼서 이제 떨어져 살고 이혼도 하고 그러는 건데 뭐. 왜냐면 그 어쨌든 아빠 들어오니까 딱 세 가지야. 네. 자식이 아빠를 원망한다. 네. 그리고 원래 나는 떠돌이 사주야.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외로워. 네. 그리고 딴 여자가 들어와. 와도 못 살아 나랑. 왜? 나한테는 이별살이 있어. 그러니까 나빠도 어디다 정착하고 싶고, 그죠? 그렇죠, 그거는. 응? 근데 지금까지 아빠를 돌아봐봐. 네. 제대로 정착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 마음이 외롭단 말이야, 솔직한 얘기로. 응? 이혼하고도 딴 사람하고 정 붙이고 살고 싶었었잖아. 근데 아빠 보면 눈물 나거든. 근데 내 거를 솔직히 남한테 표현을 안 해. 아, 제가요? 예, 그런 게 좀 많이 강합니다, 제가 그런. 그러다 보니까 혼자 이걸 결정하고 예. 혼자 하려니까 몰라. 아빠 보면 아빠 할매가 저기 보면은 눈물 난대. 왜 그렇게 사니?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응? 원래 아빠는 큰 기술자가 됐어야 돼, 사주팔자. 그래야지 아빠한테 더 좋은 거야. 그 지금도 마찬가지야. 먹고는 살아. 예. 응? 먹고는 사는데 솔직한 얘기로 누굴 진짜 만나고 싶어요? 그냥 반반이에요. 크게 뭐 아 누구를 좀 해서 저게 하고 싶다 뭐 그런 거는 없고 막 간간히 보는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정 붙이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 살고. 예, 예. 그리고 아빠는 간검사 좀 하셔. 하셨어. 아직까지는 크게 뭐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집안 내력이 있어요. 간, 장. 심혈관 같은데 관리 잘 하셔야 돼. 그래야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쯤 이사할 생각 없어? 터가 안 좋아요? 어차피 뭐 좀 있으면은 또 계약 만기가 오니까 내년 한 봄쯤에 내 집을 살 생각은 없어? 아 그런 마음이야 있죠. 뭐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 누구나 다 있지. 근데 몰라 내 보금자리 좀 만들자 자꾸 그래. 원래 따지면 이제 올해 따지면 이제 10월 네. 내년 이제 2월 3월 4월 5월까지는 나한테 이제 문서 하나 들어온단 말이야. 이제 그때 만들어 놓으면 아빠한테 좋은 거고 올해 이제 9월 10월에는 어디 상가집 가지 말고 괜히 상문 타면 나한테 안 좋으니까 그리고 몰라 올해는 건강검진 좀 한번 해보자 그래 몸관리 좀 해야 된다 그래 그래야지 아빠한테 큰 탈은 없다 그러시고 근데 딱 진짜야 지금 보면 아빠는 딱 먹고 쓰고 없어 여유가 없어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사는 게.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언제 돈 버나?
걔뭐 암만 해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이제 노후에 대한 그거죠. 뭐 걱정이라는 게 이제는. 근데 몰라 3년까지 내 사람 없다 자꾸 그래. 응. 지금 만난 여자는 있는데. 응. 지금 두 명 아니에요? 어, 두 명이나 됩니까? 아닌데. 응? 지금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몰라 한 사람은 되게 친구처럼 또 아빠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응? 글쎄요 뭐. 근데 아직은 내 염분 없어. 응? 몰라 3년이 지나가야 된다 자꾸 그래. 응? 그래야지 조금. 그렇다고 내가 뭐 하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응? 같이 그냥 비비고 살아야지 뭐 어떻게. 응? 그러면 조금 나한테 반려자처럼 그냥 서로서로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와. 응? 그동안 내가 조금이라도 좀 모아놓고 뭔가 보금자리든지 뭔지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누가 들어와서 살지. 그렇지 않겠어? 아, 그 제가 자력으로 이제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돈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소원 아닐까 아빠 그거?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아빠 편하게 살았겠지. 아이 그럼. 근데 그런 사람 기대하지 말라 자꾸. 아니, 그래. 또 제가 성질이 그런 걸 기대를 못해요. 그냥 난 내가 다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움직여 놓으면 나쁘지는 않고 올해는 그런 하고 내년에 기회 되면 조금 보금자리 좀 바꿨으면 좋겠어. 10월달이든 내년 2, 3, 4월달이든 움직여 놓으면 몰라. 그래야지 나하고 조금 잘 맞다 그래. 그럼 뭐 가게 되면 방향이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쪽으로 갔으면 좋을까요? 이제 올 만약에 이제 올해 가냐 내년에다 가냐 다르지. 아. 올해 같은 이제 북쪽을 피하고 가는 거고 내년 가면 또 바뀌어 방위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어디 하나 정해지면 내 어디 어디 갈 건데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물어보는 게 제일 좋다 그래. 그러니까 모르겠어 아빠는 지금 모르겠어 아빠 들어왔는데 아 자식도 등져 있고 자꾸 그러니까. 아빠 말도 나는 보고 싶어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못 보는 거고. 네. 지금에서 후회하면 소용이 없죠. 어, 후회는 안 합니다. 네? 후회는 안 해요. 근데 진짜 자식이 똑같지 아빠. 자식 거꾸로 생각하면. 근데 그 어른들 말씀에 왜 딸은 엄마 닮고 아들은 아버지 닮는다 그러는 게 저도 그런 유년 시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큰 애착은 없어요. 대부분 내가 뭐 쓰레기처럼 비춰질 수는 있지만 그거는 내 배우자였던 사람하고 나와의 문제고. 그랬잖아. 솔직히 그 자식은 뭔 죄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저는 최선을 다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사람 말이라는 게 오며가며 와전이 되고 그치. 그러다 보니 그랬잖아. 지금은 아빠가 나쁜 사람이 됐다고. 네, 천하의 죽일 놈이 됐고. 응. 나는 몇 번에 이렇게 소명을 할 그 의사를 내비치고 나름대로 한 1, 2년간은 계속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너무 견고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 나도 이제 포기를 하고 사는 상태고 그냥 막연하게 저들이 살다가 힘들면 뭔 전화가 뭔 연락이 오겠지라는 그냥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빠가 그때 모르겠어 조금 그걸 좀 못해놨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 그 결정은 그때 제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밖에 결정을 할 수가 없었고 그냥 뭐 지금도 막연하게 아이들이 이제 다 나이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또 뭐 아빠 알아 뭐 그냥 지들도 살다 보면 이해할 날이 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그냥 막연하게 있죠. 마음 한구석에. 뭐 어쨌든 원래 아빠는 일부종살 못해요. 사주팔자에도 그래서 원래는 세 번을 걸쳐서 내가 여자를 세 번을 막 보내야 돼. 정식으로 이렇게 이제 했던 뭐 결혼을 하든 동거를 하든 해서 세 번은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팔자에 그러니까 눈물을 세 번 흘려야 되는 사주거든. 아, 그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복이 있는 거네요. 어? 남들은 한번 가기도 힘든데 요즘 같은 시대에. 좋게 생각하면 여복이고 나쁘게 생각하면은 맞아요. 그래서 원래 그 공허함을 달래고 움직이려면 내 진짜로 보금자리든지 뭔지 움직여 놓는 게 괜찮다 그래 아빠한테는.
그리고 어디 좀 아빠는 절 같은 데 다니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음을 자꾸 정화시키고 움직여놓으면 아빠한테 좋아. 그래서 산신각이든지 뭘 이렇게 정확하게 대웅전이든지 가서 나를 자꾸. 아, 그 참 어려서 이제 저희 모친은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교회를 가라는데 나는 절에 가면 참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달라요. 그 향냄새도 좋고 나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빠는 예. 그런데 가서 내 마음을 자꾸 위안 삼고 움직이면 아빠한테 돼. 그리고 산을 다니면 좋아. 산천을 다니면서. 그러면 아빠한테 자꾸 내 마음이 수그러들고. 저는 바다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바다 이렇게 가서 낚시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는데. 낚시하면 잘못하면 업이잖아, 그것도. 그건 내가 살생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살생하고 직접 살생이잖아. 아니, 뭐 먹으라고 있는 건데, 그래. 그래서 정월, 그러니까 정월달, 2월달 되면 이제 방생 많이 다니잖아. 그런 거 많이 해도 좋고, 절에 가서 자꾸 내 마음을 정화시키면 아빠한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다녀, 어디 이렇게. 산천이 있으면 꾸준히 잘 다녀서 어디 하나 정해놓고 다니면 아빠한테 제일 좋아. 그럼 거기서 자꾸 내가 잘 큰 욕심이 없잖아, 솔직히. 네. 아빠가 막 진짜 돈 많이 벌어야지, 뭐 해야지, 그건 역시 옛날 다 떠났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 먹고 살고, 조금 남고, 뭔가 여유 있으면 좀 즐기면서 살고 싶은 것 뿐이지, 욕심내서 막 진짜 사업해서 막 크게 돈 벌고 싶다. 그런 건 없어졌잖아. 네. 그러니까 소소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나 먹고 살고, 그러면 되잖아. 그리고 진짜 조금 나랑 비슷한 처지 있는 사람 만나서 같이 노년에 그렇게 살면 되지. 아, 그냥 욕심이 없어서 그 로또가 안 맞는구나. 그렇게 욕심이 안 있어도 안 돼. 그렇게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번호 한번 알려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알려주고. 없어, 없어.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하시면서 좀 마음을 다스리시면. 예, 그래요. 아셨죠? 예. 네.